칸쿤에서 배로 30분. 이슬라무 헤레스라고 불리는 여인의 섬에 도착한다. 이곳 여행객의 운송수단은 골프카트. 섬은 동서로 8km, 남북으로 1km다. 해안도로를 따라서 달리면 2시간 만에 섬을 다 볼 수 있다. 여행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이탈이다.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 밖으로 걸어나와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다. 초록빛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산호초 군락과 가오리는 자연이 빚은 예술이었다. 스노클링은 여인의 섬에서 즐길 수 있는 백미 중 하나다. 스노클링은 바다가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수려한 경관을 직접 보게 한다. 카리브해가 그려낸 작은 섬의 파도를 따라가 보니 익첼신과 마주쳤다. 익첼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다. 1517년 코르도바를 앞세운 스페인군이 왔을 때 이 섬의 주민들이 익첼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여인의 섬이라 이름 붙였다. 마야 천문대는 600여 년 전 익첼 여신에게 바쳐졌다고 한다. 지금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. 멕시코의 동쪽 끝에 위치한 마야 천문대는 카리브해와 유카탄 반도를 지나던 마야인들의 등대가 되기도 했다.